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미용 명장 이복자입니다. 50여 년 동안 이 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년 정도 됐습니다. 친구들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해서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내 길이 어딜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탈피를 했어요. 그래서 탈출하고 여기 와서 미용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안 갔습니다. 그걸로 이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됐는데 엄청 뿌듯했죠. 신혼여행 가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여성들이 좀 우울할 때도 올 수도 있고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입 아름답게 해줘서 좋다, 기분 전환 됐습니까? 물었을 때 아, 기분 전환이 됐다. 이럴 때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조금 더 앞으로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제가 가만히 안주하고 기술을 새로운 거를 트렌드를 공부를 안 한다면 그렇게 손님이 북적거리고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를 접목해서 그 고객에 맞는 그 스타일을 해드림으로써 손님이 꾸준히 찾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수없이 셀 수가 없어요. 예. 저녁까지 하면 계속 일을 하니까 서서히 일하는 거라 이제 나이도 있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제 손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다는 거, 새로운 이게 변화되는 모습, 좀 전에 하고 나가시는 거 보셨잖아요. 금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저 대리만족인가? 저가 되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가 뺏기는 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고객들한테 에너지 기를 받고 있습니다. 염색 할 때 되면 여기 오고 뭐 머리 또 할 일 있으면 뭐 그러고 오늘 같이도 어디 또 결혼식장 가려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딱 또 머리 하러 와야 되고. 오늘 머리는 만족하세요? 아유 만족하죠. 이쁘지 않아요? 93년도부터냐 해서 1993년도부터 중간에 좀 외도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지고 또 예쁘게 잘해주고 사랑방 같고 우리 집 같아요. 우리 집 주방도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커피도 마음대로 타서 먹을 수 있고 가끔 가다가 청소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에요. 편한 공간이에요. 애착 가는 거는 제가 가위가 애착 가는 게 있어요. 지금 가위가 이게 지금 40년 쓴 거예요. 이 가위가 독일 수작업본 가위를 샀어요. 그때는 젊을 때니까 겁 없었죠. 이게 그때 당시 100만 원이었어요. 이 가위 하나가.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이 가위를 샀어요. 그래서 이 가위는 저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쉬는 날이거든요. 부티고 가서 이제 기능반들이랑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있지만 저희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우리 원장님들 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가 힘들어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더 빨리 전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아, 여기는 교육장이며 저기 갤러리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관. 이제 광주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이걸 꽃으로 했더라고요.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주워서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았구나 찬란한 순간이야 이렇게 머리카락을 갖고 이게 꽃을 만들어서 완성된다는 걸 보면 되게 또 뭐 머리와 또 달라요. 고객들하고 이렇게 머리 하는 거와 이게 만지는 게 엄청 즐겁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가 뭐를 만들겠다 하면 가서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또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찍기도 하고 작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그라데이션 주는 것도 이제 꽃, 저는 자연 그 꽃에서 많이 영감을 얻어요. 아, 제가 첫째는 제가 일이 좋아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헤어 작품을 하다 보면 다른 거를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꽃을 봤을 때 아, 이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또 만들어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그냥 꽃 하나를 봐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보고 아, 이 컬러 너무 이쁘다. 아,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런 신비로움 때문에 제가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건강을 주어지는 한 저는 이제 후배들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예, 교육시키는 게 저희 꿈이에요. 아이고, 부의 상징이었죠. 휴대폰이 아니었나? 난 96년에 가졌어. 애를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남자친구요. 결제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그 예상은 안 했어요, 정말. 자, 이부장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좀 닦고. 아유, 몇 번을 그래요. 닦아요. 네. 아니, 오늘 개업식인데 먼지가 있어서 되겠어? 여기도 좀 닦고 여기도. TV 다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개업 첫날이에요. 자, 개업 퍼포먼스 음악으로 시작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 연습할 때 잘 됐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그러면 마음을 가다듬고 네. 다시 손님 맞을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 제 연주 없어지겠네요. 뭐 연주를 했어요? 옛날 다방 우리가 개업식 날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손님들이 어떻게 오느냐, 어떤 손님들이 처음 방문해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부장? 오신다. 야. 그거 오시네. 반갑습니다. 아, 첫 번째 손님. 아, 이쪽으로 와.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아니, 아빠 이렇게 뭐 카페 오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래? 편하게 그냥 앉아. 귀까지 빨개지셨네. 아 왜? 아 주연. 바이올린 못 들어주겠지? 그지?
어머! 볼펜이 앞에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네, TV 다방을 찾아주신 첫 번째 손님이세요. 일반 카페와는 달리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자기 조건이 주어져야 되잖아. 딸과 아빠. 그렇지, 그렇지. 딸과 아빠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카페거든요. 아, 예. 부녀 관계가 맞는지 또 검증 시간을 좀 살짝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로 봐서는 붕어빵은 아닌데. 아, 눈을 가리면. 가만히. 인내하고. 이렇게 검증해요? 어떻게 검증해요? 오늘 카페에 왔지만 평상시에도 여행 같은 데 많이 다니시고 아니면 주변에 함께 딸과 돌아다니시나요? 여행을 가야 제가 아빠인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남 같아요. 서로 핸드폰 보기 바쁜가요? 저는 책 보고 주로 핸드폰을 보죠. 책 보고 핸드폰.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집에서는 대화가 많이 없다. 뭐 대화는 많이 안 한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또 깨톡으로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잖아요. 엄마 어디 있어? 뭐 엄마가 연락이 안 될 때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아빠 돈 좀 꺼줘 뭐 그런 거. 딸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오늘의 이런 아빠 모습도 어색할 것 같고요. 평소에 아빠 모습하고 똑같은지. 아니요, 조금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미지였는데? 집에서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약간 개구쟁이 말썽꾸러기 느낌? 개구쟁이 같은 모습 여기서도 한번 보여줘요. 아빠가. 메뉴 한번 골라봐요. 우리 딸하고 같이 신나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메뉴를 우리가 준비를 했거든? 자, 우리 형님이 네. 골라봐요. 어떤 메뉴가 좋을지. 아, 이거 먹고 싶습니다. 이거. 야, 이게 뭐야 이게?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어미 잃은 이 멧돼지 삼형제를 김용우 씨가 발견한 것은 작년 여름. 새끼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겨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귀엽다. 김 씨는 먹이 찾는 방법까지 가르치며 야생으로 돌려보냈지만 그때마다 멧돼지들은 다시 김 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어느덧 멧돼지들과 정이 붙은 김 씨는 오! 컸어, 컸어. 저 원래 싸놓은 거거든요, 위험한. 아이고. 살도 있다는 생각에 쟁기를 끌고 수레도 끄는 농사일을 가르쳤습니다. 멧돼지 삼형제는 사람들과 진한 교감을 나누면서 동네 아이들을 수레에 태운 채 마을을 돌기도 하고 온갖 재롱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특유의 야성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완전히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인 김 씨는 이제 멧돼지 삼형제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하고 좀 같이 살아가고 싶은데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또 얘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 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 진짜 슬퍼 보이잖아요. 웃고 계신데. 웃고 계셨는데. 웃고 계신데. 그러니까 난 그 마음을 느꼈으니까. 난 그 멧돼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으니까. 우리 형님 알죠? 알죠. 응, 알지. 우리는 안다고. 우리는 알아. 우리는 모르겠는데. 도통 모르겠는데. 우리 딸은 좋아하는 동물들 있나? 반려동물들? 강아지, 고양이랑 다람쥐랑. 어머, 다 키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키워요. 키워달라고는 했는데 취향이 틀려가지고 저는 도마뱀. 이제 형님 말은 못 믿겠어. 전문가 알았어. 지난 6월 서비스가 시작된 시티폰이 통신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전 충남 지역에서 18,000여 명의 가입자만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뭐야? 아, 시티폰. 야, 잠깐만. 요거 시티폰 하면 그 주현이는 모를 수 있잖아요. 주현이 시티폰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응답하라 해서 봤던 것 같기도. 우리 때는 부의 상징이었죠. 시티폰이. 아니었나? 시티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좀 부러워했죠. 부정기가 지만해요. 뭐 여기 뒷주머니에 딱 끼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초창기 휴대폰이고. 그 초창기 휴대폰 그 벽돌 같은 거 얘가 흉리라 애가 했던 거 그 M사 거. M사 거 그지 그지.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아니 그럼 공중전화 옆에서 전화할 거면 왜 공중전화를 쓰지 왜 이걸 써 이렇게 했던 그거잖아요. 줄 서는 거 그거마저도 안 되면은 그 옆에서 가장 줄 안 서고 하는 게 시티폰이었죠. 아,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형님? 예. 그럼 주현이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시티폰이 뭐다? 전화기. 아, 응답하라 보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7, 8월까지만 해도 대전의 모 대리점의 경우 평균 200여 명에 이르던 시티폰 가입자가 컴퓨터 두꺼운. 지금 주현이는 저 시티폰보다도 컴퓨터의 그 크기를 보고 놀라네. 모니터가 두꺼운. 모니터, 모니터 이제 두께. 그러나 시티폰이 PCS와 휴대폰의 틈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화 끊김 현상 등 통화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급선무로 지적이 됐지만 사실 시티폰은 반짝하고 그렇죠, 이후에 바로 휴대전화들 뭐 많이 등장을 해서 시대의 또 저편으로 저물어 갔죠. 난 96년에 가졌어. 배를요? 아니요. 맞아. 대학교 1학년 시절. 대학교 1학년 시절. 네네. 아, 시티폰. 네네네. 예. 우리 딸 같은 경우, 우리 주현이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뗄래 뗄 수 없는. 아. 늘 이렇게 가지고 아. 있는. 어, 가지고 있는. 잘 때도. 그렇지. 잘 때도. 아빠 잔소리지. 아, 어쩔 때는 아빠가 더 많이 해. 어쩔 땐 자는 걸 보면요. 이렇게 보면. 아, 그럼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어머, 남자친구야? 아니요. 연예인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남자친구라고요? 연예인이에요. 아, 연예인까지. 아니. 아빠 발끈하시네. 남자친구, 나도 모르는 남자친구?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별 2호가 극히 정상적인 우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다! 예! 너무 연기톤인데? 저 집에 있는 거야 TV 안테나 아니에요 저거? 그래 주택 위에나 있을 법한. 예전에. 어, 저게 저 뭐야 저게? 우리 별 위성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왔습니다. 93년이네요. 우리 별. 저게 위성이에요?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잖아요. 우리 별 1호. 발사체는 러시아 거를 썼고. 아, 나 몰라? 근데 2호래잖아요 지금 뉴스엔. 아, 그러면 1호 때는 실패를 했겠지. 한편 어젯밤 첫 교신은 우리 별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교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다가 차량에 실린 이동 지상국을 통해서 정보가 수신됐음이 뒤늦게 확인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어? 아, 뭐 이제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저거 뛰어오세요. 어, 시킨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자. 들어오세요. 아까 전에 처음에 아까 뭐 야 들어왔다. 한 번만 해줘. 야 들어왔다. 네. 야 들어왔다. 야 들어왔다. 대전의 한 국민학교와 부모님입니다. 하굣길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가진 돈이 없어도 물건을 집어들고 거리낌 없이 외상을 요구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 문구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외상 거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외상 장부입니다. 어, 저거 진지하게 저. 어, 장부가 저게 엄청난 중요한 장부 같아. 잠깐만. 자, 오진영 볼펜 두 개 300원. 남승에는 그냥 군것질. 함께 1,000원을 썼고 음료수 300원에다가 300원 또 노트를 하고 500원을 또 빌려갔어. 외상 장부를 공개하기를 꺼리면서도 외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날 아침에 주면은 엄마들이 나와서 그냥 갚았더래요. 뭐 이제 외상 장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제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결제 카드로. 학생증에 이게 뭐 체크카드 기능이 돼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냥 카드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그거 쓰고 다니고. 문방구 옛날에 뭐 거기가 종합 백화점 아니었어요? 학교 앞에 문방구 가면 없는 게 없고. 그래도 외상은 안 했어요. 좀 쫀득이 많이 사 먹고 조그맣게 게임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막 하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머리끄댕이 잡으면 엄마가 집에 가지고. 왕호전 축국전 오늘은 가수 백수정 씨와. 재미있는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젊은 가수분과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곡 선정해 볼까요? 어떤 곡을? 새벽비 어떨까? 새벽비. 새벽비요? 네. 왜 그 노래를? 경쾌하잖아요. 네. 경쾌하면서도 맑고 좀 다른 맛이 있어. 그렇죠. 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전혀 다른 분위기죠. 네. 이 곡도 역시 기록현 씨의 네. 작사 작곡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때 원래 세현이 선배님께서 혜연이는 노래 빠른 거 못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렇죠. 근데 새벽비를 부르면서 리듬을 탈 줄 아네. 제가 그래서 오늘 네. 저는 다른 걸 한번 선곡했습니다. 예. 제가 잘했죠? 네. 네. 네.
비가 주룩주룩 첫길을 적시네. 새벽 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삑삑삑삑 기적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새벽 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새벽 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네. 삑삑삑삑 여름을 남기고 새벽 차는 떠나갑니다. 직직직직 기차는 달려가네. 정을 두고 직직직직 한없이 달려가네. 삑삑삑삑 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직직직직 기차는 달려가네. 정을 두고 직직직직 한없이 달려가네. 삑삑삑삑 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전혀 다른 네. 분위기죠. 네. 혹시 킬포라는 말 아세요? 응? 킬포. 모르겠는데. 킬링 포인트는 아세요? 아, 네. 이거 요즘 네. 요즘 말인데 어려워가지고 말해. 여기 새벽비는 약간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좀 좋아하는 게 오. 중독성이 심해 이 노래가. 아하 하하하 하 하는 그 추임새. 그래. 아하. 41년 전에 네. 할 정도면은 네. 근데 기록윤 선생이 네. 아름답고 정말로 감동적인 좋은 곡을 많이 쓰는데 네. 이런 곡을 또 작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정말로 그렇죠. 대단한 분이죠. 그거랑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네.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약간 발음을 우리가 뭉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뭉개.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런 거를 또박또박 발음하지 않으시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렇게 그, 발음하세요. 독특한 그 네네네 약간 호밍 호밍. 예, 약간 뭉개시는 코소리. 삑삑삑삑 기적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킬링 포인트가 뭐냐면 제스처가 되게 시크하세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이젠 정말 나는 갑니다.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그래서 이 곡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 한동안 못 빠져나왔습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70년대 당시만 해도 이게 기차 하면은 중기 기관차. 칙칙푹푹 칙칙푹푹 알아요? 칙칙푹푹. 그런 거 흉내 내고 싶은데 흉내 낼 수가 없네. 칙칙푹푹 칙칙푹푹. 그래 깨 그 기차 소리. 여기서 삐로 했는데.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참 재미있게 곡을 만들었어요. 아,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선생님.
그 기차 소리가 들어가야 곡이 뜨는 것 같아요. 안동역에서도 그렇고 안동역. 남행열차도 그렇고 남행열차. 네. 그리고 여기 새벽배도 그렇고 그 야간 열차도 있잖아요. 짠짜자자자 짠짜라 거기도 기차 소리. 새로 낸 앨범에 기차 소리 우리 넣었어야 되는데 혜은이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이 노래 내가 불러보고 싶다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신만을 사랑해라는 노래인데 그 길옥윤 선생 곡이죠. 오늘 꿈 같은 봄날에 처음 당신을 만난 날부터 나는 알게 되었어요. 내 사랑의 기쁨과 슬픔. 이 부분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좀 제가 커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이죠. 히트곡 중에서 제3 한강교라는 게 있잖아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표 한 표 찍어주실 건가요? 당연하지. 제가 확인하러. 이거 우리하고 인연을 이렇게 맺었는데 네. 제가 이웃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제. 올해 그래라는 그 신곡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나는 아직 꿈도 남았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할 일이 남았다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느낌표 같은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마침표가 아니고 느낌표로서 아직까지 우리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실 것 같고 또 많은 감동을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혜은이 씨를 가련했지만은 별빛 같은 가수, 그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가련한 가수였거든요. 그러나 그 가련을 이제 떨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별빛 같은 가수, 별빛처럼 영롱하고 빛났던 그런 거를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혜은이 씨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그 노년은 더욱더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근본이 좋으니까. 빅빅빅빅 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제가 그 박일런 선생님 편을 한번 이렇게 보고 나왔거든요. 네, 보셨어요? 네.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좀 친하시고 이러신데 또 저랑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신선하고 또 우리 수정 씨가 아주 밝고 얘기도 잘하시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괜찮게 보셨죠?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굉장히 노력 더 많이 하시고 자신만만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주 앞으로 빛나는 스타가 되시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그럼 좀 더 뜨면 한 번 더 놀라도 되나요? 물론이죠. 불러주세요. 우리 PD님 그 약속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요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먹어요. 이거 어렵다. 요거? 요거? 네. 요거? 요거 못 쓰실래요? 어려워. 서핑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핑을 너무 사랑하는 8년차 서퍼 장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핑을 너무나 사랑하는 4년차 서퍼 임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웹디자이너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서핑에 빠져서 직장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모두 뒤로 한 채 포항으로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양양에 놀러 갔다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서핑을 배웠고 이제 좀 서핑에 빠져가지고 주말마다 서핑을 배우다가 지금은 서핑샵까지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에서 학사를 따고 MBA를 졸업하고서 네, 많은 회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던 중에 갑자기 너무 아파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20대 중반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일부분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고 친동생이랑 여름방학 때 뭔가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걸 찾아보자 했을 때 포항에 서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같이 가봤고 그때는 여름이라 장판이었지만 그냥 동생이랑 같이 물에 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너무 특별하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바다도 매일 매 순간 매 초 다른 모양으로 변화하면서 오는 그 파도를 저희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순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랄까? 현존하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보트 같은 예를 들어 원동기, 배, 뭐 비행기 많은 걸 탈 수 있지만 기차처럼 일정한 시간 엔진으로 만들어내는 힘으로 가는 거와 그 파도가 자연이 만들어진 파도에 내가 얹혀져서 타고 가는 기분은 그냥 비교 불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돌고래가 된 것 같다고 할까? 그 정도로 이제 네, 자연의 하나, 내가 이 자연의 일부구나, 자연과 어우러져 있구나 이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유명한 스팟들이 많아요. 부산, 제주, 양양, 포항. 빠질 수 없죠. 가을 겨울에는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세요. 포항이 이제 유명하진 않았었는데 많이 떠올랐어요. 서퍼들 사이에서. 포항의 신항만이라고 영일만 항에 있는 이제 해변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포항에서는 파도 타기 가장 좋은 파도가 들어와요. 포항 파도가 힘도 좋고 파도가 깔끔하고 예쁘게 들어와요. 서핑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나가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핑은 파도의 면을 타는 스포츠거든요. 근데 이제 면을 탈 때 이 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동작을 할 수 있는 파도가 오는지 그게 파도의 질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도의 질이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만 한다고 여름 스포츠, 여름 물놀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서핑은 왜 겨울에 스키장에 눈이 오는 스키를 타러 겨울 장비를 챙겨 가듯이 파도가 겨울에 올 때 저희는 겨울 수트를 입고 겨울 파도를 쫓아다녀요. 여름에 파도 좋은 곳이 있으면 여름 수영복을 입고 파도가 좋은 파도를 찾아갑니다. 스팟을 찾아갑니다. 저희가 이제 웻수트를 입는데 이제 미리수가 달라져요,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겨울에는 보통 5mm 두꺼운 웨스트를 입고 이제 더 추운 날에는 후드도 쓰고 장갑, 부츠 모두 착용하고 들어가요.
water so crystal clear. I can still taste that sunrise, even though physically you're not here. All of it's picture perfect. 제가 8년 전에 입문할 당시만 하더라도 좀 이제 되게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강습비도 비싸고 보드 이제 장비 같은 것도 많이 비싸는데 지금은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도 이제 적정한 가격대로 많이 구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서핑샵들에서 장비 렌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렌탈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보드는 25,000원, 슈트는 10,000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서핑 입문하고 딱 1년 정도 됐을 때 호주의 유명한 브랜드 한국 지사에 이제 라이더로 뽑혀가지고 해외로 트립도 가보고 그 브랜드의 영상도 촬영하고 했고 이제 몇 년 오랫동안 스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제 인생의 제일 뭐 모델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네, 모델 활동을 했습니다. 서핑을 잘해서 그런 그때는 서핑을 잘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때 잘하진 못했는데. 제가 4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가장 특별했던 이벤트는 같은 서핑샵에서 신랑을 만나서 서퍼와 결혼해서 같이 바다로 매일 출근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이었고 그때는 강습생이었는데 두 번째 해에 직원으로 같이 들어오면서부터 눈이 맞았네요. 저희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정말 둘이 연결을 너무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입사 조건은 사내연애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처음엔 사실 이성으로선 1도 없었는데 관심 있었어요. 저희 둘을 대표님도 분이 먼저 알아봐주셨고 둘이 하트가 뿅뿅 터졌어요. 처음엔 진짜 없었어요. 처음에 용인에 있는 이제 워터파크에서 이제 파도 풀잠이 인공 파도 풀잠에서 서핑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퍼들 초빙 행사. 그래서 이제 저는 대전 살 때니까 대전에서 이제 여자 롱보드 대표로 이제 갔고 저희 신랑은 포항에서 숏보드 대표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죠. 아 포항 서핑샵 사장님.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 저 어디 브랜드 라이더 바로 썸은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기류는 제가 느꼈죠. 눈에서 하트가 푸시가 들어오더라고요. 싫다고 안 만나요. 제가 다른 여자 만나라고 좋아하는 사람 저희 남편을 좋아하는 그 사람 만나세요. 그래서 만나더라고요. 근데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네. 두 분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어진 거네. 네, 맞아요. 서핑은 종교. 저희는 이제 사이비 종교들처럼 파도 막 우여 열광하고 파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서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파도는 교주야. 나에게 서핑은 인생입니다. 매일 바다로 출근하고 매일 파도를 기다리며 파도 타다 신랑을 만나고 같이 파도 타러 출근하는 이 삶이 너무 좋아서 서핑은 제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좋은 뭐 조건들이 있더라도 저는 다른 곳에 안 가고 그리고 바다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거예요. 여보, 서문 김녀 우해를 만나다. 소리꾼 안 이호올 씨다.
한양에서부터 물어물어 간신히 찾아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남쪽 바닷가 당도하니 짠내음 달콤한 우해로다. 진해연의 너른 바다 짠내음 달콤한 우해로다. 이상하고 요상하고 맹랑한 물고기들이 여왕산 하루살이보다 많다는 짠내음 달콤한 우해로다. 하하, 그나저나 소문을 듣자 하니 물고기 코털이 파도에 몇 번 흔들리는지도 아는 아주 신통한 선비가 이 근방에 있다고 들었는데, 자, 하나만 물읍시다. 멀리 한양서 내려온 선비를 못 보셨소? 호가 담정이라고 하오만. 부경대 사학과 김문기 교수입니다. 김여 선생은 담정이라고 하는 호로 더 유명한데, 집안이 노른 18계열입니다. 15살인 1780년에 성균관에 들어가면서 이옥이라든지 김조순과 같은 분을 사귀게 돼요. 바로 안동 김씨 시대를 열었던 분이 김조순인데 아주 절친이었어요. 1797년에 강희천 비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걸출한 소년 열다섯 나이에 성균관에 입성이라. 천하 문장 인재들과 싹 트는 우정이라. 하나,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비어 사건이라 하셨소. 우회별곡 저자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자기 그 벗이었던 강희천이라는 사람이 비어옥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연루되어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었죠. 서양 학문을 접했다. 이른바 서해의 그 진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여가 이제 저 부령으로 유배를 가서 5년 동안 유배가 되었다가 풀려나는 줄 알았는데, 1800년대 그 시대에 이제 조선의 정조왕이 갑작스레 승하를 합니다. 11살의 어린 순조왕이 즉위하게 되죠. 11살의 어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시자 조정에는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1801년에 수렴청정했던 정순왕후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반역죄로 몰고 가가지고 신유사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요 김여도 이 천주교도와 교분을 맺었다 이런 혐의로 1801년 4월에 우리 요 창원 마산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해는 진해의 다른 일입니다. 내가 진해에서 귀양살이 한지 벌써 2년. 허술한 거처는 섬들과 가까웠고 대문이 바다와 닿아 있었다. 더부살이 하는 주인집의 작은 배 한 척과 제법 글자를 나는 열 한두어 살 된 아이가 있었다. 매일 아침 짧은 대바구니와 낚싯대를 들고 아이에게 담배와 차 끓이는 도구를 준비하게 해서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다. 나리, 오늘은 어디로 노를 저어볼까요? 저 앞에 그 양섬이나 솔섬으로 나가보자. 요즘은 무슨 고기가 올라오느냐? 도다리, 감순이, 삼치, 노래미, 숭어, 매갈. 그 많은 고기가 다? 허허, 해질 때까지 어디 한번 잡아보자꾸나. 그 전에 손으로 미끼는 끼울 줄 아십니까? 목이 마르구나. 차나 한 잔 마시고 시작하자. 이렇듯 김녀 선비, 날이면 날마다 바다로 나아가니 육지에선 못 보던 기이한 생물들이 그
뜩하여 눈을 떼지 못하고 서둘러 부수를 드는디? 그런데 이 왕지 다 쓸 바에야 누구나 다 아는 물고기는 그 신통한 구석이 좀 빠지지 않겠소? 그리하여 능어잉어 짜가사리방 연어 가물치 붕어 이런 것은 죄다 빼고 증얼 양타 오누어 높여 문자로 감송 보러 학궁치 말궁치 쥐치 도알 한사어 아이고 숨차다 자 해돌만개 말동개 달랑개 명주조개 할미조개 반달조개 아낌없이 관찰하고 빠짐없이 기록을 하였으니 신기하고 진기한 어패류 이런 두 종을 엮어서 이 물고기 책을 낸 것이 1803년 이름하여 우해이어보였겄다. 하하, 조선 최초의 물고기 책이 되었구나. 에이? 그만. 그 흑산도가 최초가 아니고? 우해이어보 최초 번역자 경성대 박준원 교수입니다. 연구할 때 초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선어버가 우리나라 최초 어버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나라 어버가 최초가 바뀌었잖아요. 재밌는 게 둘 다 신유옥사라는 천주교 탄압 때문에 정약전은 전라도에 가서 썼고 김녀는 경상도에 썼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정약전이 최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뀐 거죠. 학계에서 이제 김녀 우해이어보가 최초의 어버다. 그로부터 10년 하고도 한 해가 흘러 흑산도의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지어서 칭송이 차자한디 어찌 이 한 사람은 잊혀졌는고. 고전어보 연구 국립수산과학원 서영상 박사입니다. 첫 번째는 번역이 30년 정도 늦었습니다. 자산어보는 1977년에 번역이 되고 우해이어보는 2004년에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덜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약용이라는 아주 유명인사가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나왔을 때도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자산어보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비 김녀는 저 변두리 그늘 진 사연에 관심이 깊었으니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고 저자 김문주 작가입니다. 김녀가 권력층 또는 조선 문단을 주류는 사실 되지 못했거든요. 기득권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이념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김녀도 약간 역사에서 소외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해이어보 역시 저는 소외된 역사의 한 일부분이 아닌가. 토다리가 시가 되고 갯벌에 튀인구는 아이들도 시가 되고 그물 던지는 어부들도 정리 파는 아나 대게 껍질 갑오징어도 시가 되네.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준원 교수입니다. 자연과학 서적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학적인 요소를 넣은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어버 쓰면서 시 같이 쓴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유일할 거예요. 이런 그 융합적인 통섭적인 이런 게 좀 앞서가는 면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몽글몽글한 시인 양반의 요상한 물고기 책이라. 이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첫 장을 열어보는디. 한가한 날이면 북 가는 대로 생각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물고기의 모양과 색깔, 습성, 맛 등을 서술하며 그때그때 재록한 것을 더했다. 모두 한 권에 묶어 우해 이어보라 명명했으니 훗날 성운을 입어 살아 돌아가면 이곳의 풍물을 이야기거리로 삼으려는 것일 뿐 감히 박물학적 지식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태려는 것은 아니다. 개해년 9월 금음
차가운 언덕의 유배객이 새빵 우수원에서 쓰다. 이 나라 최초의 물고기 책을 쓴 선비 김녀의 숨결을 만나러 가는 길. 신우회 여보 제1장 단잠드는 꼬시래기 문저러 나오!